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 정도 있는데, 가장 중요한 안전 기준에서, 그러니까 이제 뛰어내리거나 이럴 때, 파도가 클 때,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. 이제, 예를 들어 파도가 큰데, 와이프아웃이라고 하잖아요. 내가 이제 파도를 잡기도 전에 넘어지는 거죠. 파도가 커서. 그럴 때의 대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서핑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때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이제 날씨가 나빠가지고 실내에서 할 때 그때 조금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. 아, 그거는 연습 훈련이 필요해요. 수영 훈련, 자명 뭐 등등등등 해서. 왜냐면 파도가 작을 때는 상관없잖아요. 넘어져도 그냥 상관없는데, 큰 파도를 내가 만약에 탔다, 근데 그 큰 파도에 내가 전혀 경험이 없다, 그럼 두려울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파도에 휩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내 몸이 감당이 안 돼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.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뭐 이제 자명 능력이라든지 수영 능력이라든지, 그 다음에 빨리 액션을 빨리 취해서 리커버리가 빨라야죠. 딱 뒤집어 던지면 가능한 딱 보고 빨리 잡아가지고 아예 나오든지 빨리 다시 그 헤드락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판단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.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하나고, 그 다음에 이제 파도를 잘 타고 왔어요. 잘 타고 와서도 이제 파도에서 이제 잘못해가지고 너무 뛰어내리거나 이러면 다리가 겹칠릴 수가 있어요. 그건 아차하면 파도하고 오래 보이는데 사람도 무거우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에 가능한 한 몸의 중심을 낮추는 게 좋아요. 낮춘 상태에서 뛰면 용수철처럼 신축성이 있으니까, 아니면 살짝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아예 앉아서 다시 내리거나 이러면 되는데, 그냥 이 상태에서 나중에 있는 상 파도가 툭 치고 내가 그냥 툭 넘어지잖아요. 내가 만약에 쇼크 되거나 이런 파도에 이렇게 가다가 발을 덮칠 수도 있고 내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, 어쨌든 떨어졌을 때 모두가 내가 물 안쪽에 있어야 돼요. 물 안쪽에 내가 만약에 떨어졌는데 파도가 밀려오는데 내가 보드 이쪽에 있다, 그러면 아차 하는 순간에 뒤에 오는 파도, 예를 들어 아까 5초라고 그랬잖아요. 떨어지고 뭐 한 4초다 그러면 떨어지고 조금 있으면 파도가 바로 치거든요. 그러면 이 보드가 나를 때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뭐 다 왔을 때 떨어질 때 주의하고, 그 다음에 위치가 파도가 밀려올 때 옆이나 아니면 뒤. 그래서 이제 내가 보드를 제어를 하고 다시 나가고. 일단은